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9월 5일 5시 9분입니다. 지금 한남로가 오고 있었고 태풍의 영향 때문에 비가 엄청 와요. 그래서 못 날렸고요. 그래서 DJI FPV 고글 2에 대한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글을 착용하시면 우선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녹화는 눌러놨어요. 이 화면을 쓰기 위해서 네,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면 위에 메뉴가 나오고요. 다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은 사라집니다. 취소는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요 네모가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쓸어 올리면은 밑에 메뉴가 나오고요. 반대로 쓸어 내리면은 밑에 메뉴가 내려갑니다. 오른쪽도 똑같아요.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메뉴가 나오고 다시 하면 꺼지고. 자, 가장 많이 쓰는 위에 메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녹화는 눌러놨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누르면 녹화가 되고 아니면 설정에서 이륙할 때 녹화가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는 매번 고글하고 FPV 드론은 아바타 드론하고 같이 녹화가 돼요. 따로따로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보는 화면하고 촬영되는 화면하고 같이 녹화가 됩니다. 기체는 기체에 녹화가 되고 고글은 고글에 녹화가 돼요. 아무튼 내려와주고 저는 녹화를 미리 눌러놨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린 잠금은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잠겨요. 잠기면은 뭐 눌러가지고 보면은 스크린 잠김, 두 손가락으로 터치패널 길게 눌러 잠금 해제라고 합니다. 잠겼을 때는 이렇게 메뉴 호출이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 말 그대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잠금이 풀립니다. 디스플레이 향상은 누르면은 조금 바뀌긴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아마도 많이 밝은 날이나 많이 어두운 날이나 그럴 때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옆에 헤드 트래킹은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비행할 때 모션 컨트롤러랑 같이 쓸 때만 됩니다. 모션 컨트롤러랑 같이 쓸 때 이렇게 돌리면은 그 같이 돌아가는 아바타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고요. 밝기는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여기에서 좌우로 움직여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다 됐으면 한번 눌러갖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소리 또한 눌러서 한번 눌러서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봤어요. 위에는 그 다음에 아래가 짧으니까 아래부터 볼게요. 아래는 카메라예요. 지금 녹화 중이라 카메라를 바꿀 수가 없는데 동영상과 카메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드는 수동 모드, 자동 모드 그렇게 돼 있고요. 자동 모드로 지금 돼 있고 iOS 값, 셔터 스피드 값, EV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화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녹화되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제가 이거를 좀 가려볼까? 빛을 가리잖아요. 그럼 ISO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카메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종횡비, 동영상 품질, EIS, 이거 전자식 보정 장치죠. 이런 거, 색상,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 녹화 중이라 못하는 거고요. 사진 또한 옵션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냥 오토로 하시고 쓰시는 게 좀 좋긴 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하시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상태.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체를. 뭐 지금은 아바타밖에 지원 안 하니까 아바타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기체들이 나오면 다른 기체들하고 고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아바타밖에 안 돼요. 앨범은 녹화 중이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앨범 또한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앨범을 통해서요. 그리고 전송이라는 게 있는데 전송은 이 방송을 끄기 켜기 뭐 포커스 모드, 채널 모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써보진 않았고 잘 모르지만 고글끼리 이렇게 영상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시간 영상.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고글을 끼고 그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코치해 줄 때 참 좋겠죠. 아무튼 실시간으로 고글끼리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있고요. 설정에서 안전부터 볼게요. 안전은 최고 비행 고도 500m. 500m가 더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500m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규정상 걱정되시는 분은 그냥 120m로 맞추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00m로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르는 카메라님이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갖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500m로 올라갔다고 그 500m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상에서 500m가 아니라 지금 드론이 서 있는 자리에서 500m라는 거. 아무튼 따르는 카메라님이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 비행거리. 최대 비행거리는 8km까지 갈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저는 그냥 5km로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5km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RTH 리턴톰 고도는 저는 100을 추천합니다. 늘 100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면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리턴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센서가 없습니다. 무조건 높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배터리하고 바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100m 추천드립니다.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아마도 구글 위치로 홈포인트를 바꿀 거예요. 이거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로 홈포인트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체 컴파스 캘리브레이션, 뭐 기체 IMU 캘리브레이션, 고글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정상일 때는 상관없고 정상이 아닐 때는 고글에 이렇게 설명이 뜰 겁니다. 뭐 해달라고. 유실전 카메라 뷰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FPV 드론 특성상 뭐 추락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찾으러 갈때 마지막 장소를 다시 한번 돌려보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ESC 신호음은 드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드론을 찾으러 갈때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켜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멀리 있을 때부터 키면 다른 사람들이 주워가니까 맨 처음부터 키지 마십시오. 안전 고급 설정, 요거에 대해서는 기체 신호 끊김 동작이라고 해서 리턴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리턴톰으로 하십시오. 호버링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다시 연결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버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착륙을 하시는 건더 위험하고요. 자꾸 리턴톰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냥 리턴톰으로 하시고요. 에어스캔은 아마도 이게 항공기하고 드론하고 이렇게 위치를 서로 알수 있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왜 그래? 이거를 꺼놓는 게 좋은 건지 켜놓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프로펠러 정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상으로 프로펠러를 정지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죠. 비상 프로펠러 정지를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람에 떠밀려 갈 때, 막 떠밀려 가는데 조종이 안될 때, 그럴 때 그냥 비상 모터 정지로 해가지고 멈추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잠금 버튼 두번 눌러갖고 기체 모터 정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잠금 버튼이라는 게 엄청 크게 돼 있잖아요. 비추입니다. 이건 키지 마세요. 아무튼 안전은 다 봤고요. 제외해서 모션 컨트롤러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조종기 또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액셀러레이션 캘리브레이션 뭐 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정상일 때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여튼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의 설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 말고 조종기 있잖아요. 조종기로, 이 조종기로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설정값이 있습니다. 짐벌 피치 속도는 짐벌을 바꿨을 때 속도, 고개를 얼마나 빨리 도느냐, 느리게 도느냐, 그거겠죠.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이거 누르면은 드론을 평평한 데 놓으면은 짐벌을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런데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위는 킬로미터법이 가장 느낌이 잘 와다니까 킬로미터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터법으로 하는데 미터법은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역방향 수평 스와이프는 아마도 비행할 때 이게 좌로 우로 하는 거를 거꾸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음에 비행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북이 모드는 저번에 보셨죠? 만약에 추락했을 때 거북이 모드 눌러가지고 뒤집혀가지고 다시 비행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거. 고글 튜토리얼하고 고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 이렇게 옵션을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아래서 봤던 거를 여기에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격자선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자로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녹화하는 이 화면 또한 자주 쓰기 때문에 격자선 같은 건안 쓰고 중심점 요거만 키고 씁니다. 저장 장치는 SD카드를 꽂으면은 SD카드라고 나오는데, SD카드를 안 꽂은 상태에서 내부 저장 장치가 20기가를 줍니다. 20기가가 좀 적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다만 4K가 아니라 1080으로 녹화한다면 적지 않은 용량입니다. 아무튼 SD카드를 꽂으신다면 여기서 저장 장치를 SD카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맷할 수 있고요. 카메라 고급 설정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녹화 장치는 모두 할수 있다. 고글하고 아바타하고 둘다 녹화를 하는 거고요. 카메라 화면 녹화, 이륙 후 자동 녹화. 요거를 켜놓으시면은 실수로 녹화를 끄는 일은 없습니다. 녹화를 시작한 후에 드론을 날려도 녹화는 계속 되고요. 녹화를 만약 안 눌렀을 때도 그냥 이륙하면은 녹화가 됩니다. 다만 착륙하자마자 바로 녹화는 꺼져요. 그래서 이 옵션은 켜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색상 뭐 디시네 라이크를 쓰실 분은 이걸로 쓰시면 되고요. 색 빠지고 후 보정하실 분, 그리고 깜빡임방지 자동 동영상 자막. 동영상 자막 같은 경우는 이 기체가 지금 비행하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자막으로 표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맞고요. 디스플레이. 그래갖고 밝기는 저는 제일 밝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둡게 해놓으면 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한마디로 고글의 밝기를 바꿔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크기.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작게 해놓고 사용하신다면 멀미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멀미가 나도 저는 큰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야에 잘 맞는 그런 크기를 찾는 것도 괜찮아요. 화면이 너무 커버리면은 가장자리가 좀 집중이 안 됩니다.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초점도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렇게 작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저는 하지만 꽉찬걸 좋아해요. 그리고 홈포인트는 뭐지? 여기까지 봤고 정보. 정보, 기체 펌웨어, 조종기 펌웨어, 고글 펌웨어 해가지고 이렇게 비행, 조종기, 고글 뭐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 배터리 사이클 충전 횟수 4번이네요. 그 사이 많이 썼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돼 있고요. 전체 초기화 할수 있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 이게 활성화 안 되는데 녹화 중이 아니면은 전체 활성화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설정까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더보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DJI 버추얼 플라이트 요거랑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설명대로 USB 케이블 사용해 모바일 기기에 고글 연결 및 DJI 버추얼 플라이트 앱 실행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대로 하시면은 버추얼 플라이트를 고글을 사용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선 스트리밍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동영상 스트리밍 하잖아요. 게임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 또한 가능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자, 메뉴는 다 봤습니다. 그러면 녹화를 끄고 하면 안 되잖아. 녹화를 끄면 요 옵션 선택 같은 거를 내가 말해봤자 못 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바타의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메뉴들은 없어요. 여기 아래 보면은 노멀 모드 어디 갔어? 여기 스피드 바꾸면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바뀌는 거 왼쪽 아래 표시가 되고요. 그 옆에는 H 높이에요. 그 다음에 D가 거리고요. 그리고 61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배터리 잔량입니다. 아바타의 배터리 잔량. 그래갖고 0.0분의 0초잖아요. 비행을 얼마나 더할수 있는지 시간일 겁니다. 저거는 RC 안테나, HD 안테나라고 해갖고 RC는 조종기고요. HD는 요 고글입니다. 고글하고 RC하고 안테나가 따로따로 표시가 됩니다. GPS가 12개나 잡혔다고? 나 지금 집 안쪽인데? 아바타가 훨씬 GPS를 잘 잡나 봐요, 확실하게. 그리고 고글 모양 있고 67%라고 써져 있는 게이 고글의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19분 36초라고 써져 있는 거, 저거는 지금 녹화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만약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틸트 요거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바타 이거 쓰고만 있어도 많이 어지럽네요. 참 신기하네. 녹화 잘 됐니? 모르겠다. 너도 왜 꺼졌어? 나 이거 뻘짓한 거 아니야?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아바타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모두들 태풍 조심하시고요. 될수 있으면은 비가 와도 날릴 수가 있는 곳을 찾아서 내일은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내일 강풍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심하지 않으면 강풍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바람이 많이 불 테니까요. DJI 아바타 1일 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일 챌린지 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카카오톡 오픈방이 있습니다. 그냥 드론 좋아하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그런 오픈방이거든요. 바라던 드론이라고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시면은 오픈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얘기하셔도 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 분들이 계셔요.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카카오톡 톡방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